안녕하세요. 러셀 목동에서 6월부터 공부하여 중앙대학교 의학부에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류재용입니다. 너무나도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서 기쁘고 이제는 미련 없이 입실판을 떠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단수로 대입을 다시 준비하는 거라서 확실하게 개인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러셀 바자관은 철저한 관리와 자습 시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출제되는 논술 시험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 논술 시험의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들을 풀고 학교에서 제공한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시험장에서 최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비록 논술 시험으로 합격했지만 정시로 메디컬 계열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수시 최저 등급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최저 등급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반수를 시작하면서 지구과학2에서 지구과학1으로 바꿨기 때문에 6평 전후로는 지구과학1 개념 및 기출 공부 그리고 국어 기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평 전후로는 난이도가 높아진 국어 트렌드에 맞추어 고난이도 국어 기출과 리트 지문들을 공부했고 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한 만큼 여러가지 실무와 엔제로 부족한 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고 남는 시간에는 한국사 공부와 국어 기출 및 EBS 작품들 지금까지 정리한 지구과학 실수 노트와 영어 단어들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 공부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갖춰야 하는 능력들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고난도 기출, 리트, 사설 문제들을 통해 앞서 언급한 능력들 중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설 모의고사와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실력이 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자신 있던 과목이라 10월까지는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모의고사만 풀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매일 모의고사를 한 개씩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러셀에서 제공해주는 퀄 모의고사와 장영진 모의고사가 제 부족했던 수학 공부량을 채워줬습니다. 과학 탐구는 물리학1과 지구과학1을 선택했습니다. 물리도 제가 자신 있던 과목이라서 10월까지는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모의고사만 풀고 틀린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11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매일 모의고사를 한 개씩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지구과학1은 제가 반수를 하며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6월에는 개념 수업과 기출 문제집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단과 수업을 통해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받으며 거의 매일 한 개씩 모의고사를 풀었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제를 점검하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간신히 3등급을 받은 실력이었고 그 중에서도 독서를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제대로 기출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설 문제를 통해 양으로만 독서 실력을 채우려다 보니 기본기가 부족해 글의 전체를 보는 법과 문장과 문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반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출분석에 집중했고 기본기를 기르며 글을 읽는 시야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잡힌 상태에서 점점 어려운 지문을 읽고 분석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갔고 덕분에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잠이 많은 편이라서 수험생활을 할 때 졸음을 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자관에 있는 스탠딩 책상을 졸릴 때마다 이용하며 졸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자관에서 설령 잠시 잠에 들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잠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를 오래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의 눈치도 조금씩 보이는데 러셀 학원의 장학 혜택 덕분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수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공부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셀을 다닐 때는 담임선생님과 편한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큰 스트레스 없이 순탄하게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 느껴지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등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덕분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